안녕하세요. 존니입니다. 오늘은 그열 번째 시간이네요.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상식. 오늘은 영어인데요. 그 efficient 마켓, inefficient 마켓. 그래서 어떤 시장은 굉장히 efficient 마켓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시장은 inefficient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잘 발전된 나라는 그 상대적으로 efficient 마켓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 회사, 그냥 상장된 회사들에 대한 그런 리서치가 잘돼 있는 그런 마켓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는 이니피션트 마켓이죠. 그 회사 하나하나에 대한 그 리서치가 그렇게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이 않은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시장과 효율적이 않은 시장이 있는데 한국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미국 시장에 비해서 효율적이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펀더멘탈,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단기적인 투자가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어떤 차트를 본다든가 아니면 단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장이 아닌데,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니피션트 마켓은 효율적이 않은 시장에서는, 훨씬 더, 노력을 하면, 어떤 차트를 보거나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가들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별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을 봤을 때 이피션트한 마켓 효율적인 시장이냐 효율적이 아닌 시장이냐 봤을 때 우리 한국은 효율적이 아닌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